네, 안녕하세요. 어버입니다. 오늘 지금은 이제 그 플로트 라인을 만들 건데, 저는 플로트 라인을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뭐 이제 선물도 줄 겸 겸사겸사해서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이제 플로트 라인을 한 거고요. 이쪽이 이제 건에 먼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전에 설명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얇고 얄쌍하고 잘 빠져야 돼. 그리고 이 고리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고리를 너무 크게 만들면 이게 이렇게 돼 버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딱 펴졌을 때 고기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아가미로 끼면은 쭉 빠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맨 끝부분,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쉽게 안 빠지게. 그리고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해놔서 여기서 그냥 잡아 빼면은 고기가 주룩 빠지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그 양 끝에다가 이런 고리를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짧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런 거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버닝에서 이제 사온 걸, 버닝에서 가격도 보여드릴게. 내가 이거 전에 몇 불이라고 했어? 2불이라고 했지. 근데 또 안 처음 있고 그냥 막 병신같이 막 100몇 불 주고 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호구는 되지 말아야지. 아드레노 가서 호구는 되지 말아야지. 여기 보이지? 3mm 20m. 여기 보이죠? 2불. 2불 4개 사서 8불. 3mm 20m. 보이지? 2불이야. 20m면은 어지간히 하는 정도니까 20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끊어 일단은 가지고 오면. 색깔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사세요. 이렇게 끊어. 응? 나도 이제 색깔에 따라서 뭔가 이 고기들이 만약에 좀, 예를 들어서 경계심이 많은 킹 같은 거, 어? 그런 게 색깔에 따라서. 근데 데이터가 너무 오래돼 갖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일단은 이 정도 잡고, 여기서 저도 이게 또 한 뼘은 너무 길고, 한 내 손바닥을 딱 했을 때 손바닥 엄지 있는 데까지 여기에다가 뭐를 감냐면은 전기 테이프를 감습니다. 왜 전기 테이프를 감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풀을 거예요. 풀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풀리라고 전기 테이프를 쭉 감아요. 쭉 감고 이쁘게 가위로 싹둑 자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풀어. 이게 그러면 세 줄이란 말이야. 여기도 잘 풀어야 돼. 너무 막 이렇게 풀면은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네들끼리 막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럼 좀 이따가 막 꼬울 때 되게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나와 있으면 살짝 또 지져줘. 그래서 자기들끼리 꽉 달라붙게. 이거 풀을 때도 그러니까 세 개, 줄 세 개가 딱 이렇게 보이게 잘 풀으란 말이야. 응? 자, 여기서가 이제 저도 이게 많이 헷갈렸었는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알았죠? 이거를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어.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을 잡는 거야. 이쪽으로 돌리든 이쪽으로 돌리든 1번, 2번, 3번이라는 순서가 있어. 이게 돌아가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 그 순서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걸 놓고 이걸 위쪽으로 잡습니다. 원형이 짧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짧으면은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약간 그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기준을 잡고, 이게 잘 보이나? 엄지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기준을 잡고 딱 보면 요게 요렇게 요렇게 내려갔다고. 요런 식으로 요게. 그럼 1번을 갖다가 첫 번째 내려간 거를 열어요. 이걸 열면 세 개가 열리잖아.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꽂아. 제일 위에다 타. 그런 다음에 2번은 다음 거에 타는 거야. 다음 거에 타.
이 1, 2, 3번만 껴놓으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그냥 막 돌리면서 여자들 머리 따는 것 마냥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만 하면 돼. 순서대로만 여기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고 빼고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끝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이제 모르니까 나도 막 옛날에 케이블 타이로도 감고 낚싯줄로도 막 감고 그렇게 했었는데 1번 들어갔지 2번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칸. 그러니까 순서대로 잘 봐야 돼. 1번 들어갔고 2번 들어갔고 다음에 세 번째야. 세 번째에 다시 3번을 집어넣는 거야. 3번을 이렇게 벌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진다고. 요거 자세히 봐봐봐. 요런 식으로 들어가진다고. 그리고 요게 지금 막 2번이 막 퍼지려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자기들끼리 꼬아져 있거든. 자기들끼리. 그럼 이렇게 좀 꼬아. 타이트하게. 가까이 만들어. 가까이 타이트하게. 가까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됐지. 그럼 1번. 아까도 했던 1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 1번이 언더로 가야 돼. 언더로. 언더로 가서 위로 올라와. 어? 위로 올라오면서 3번 다음에 4번째 칸을 벌리고 거기다 꽂아준 거야. 그리고 나서 요것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돌려주고 원래 있던 그 홈으로. 그럼 뭔가 이제는 자리가 잡힌 거야. 다음에 2번은 5번 자리로 들어가야지. 2번은 펴서 5번 자리로. 5번 자리로 들어가고. 이게 여러분 계속 돌아간다고 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야 나는 막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잡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은 항상 이 테이프 붙였던 게저 위로 가고 테이프는 기준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테이프를 딱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벌써 한두 번 해보면은 여러분도 아 하면서 이제 감이 딱 와요. 그다음 넥스트 원 다음 거할 때는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엄지하고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딱 벌려서 거기다가 딱 쑤셔놓고 벌려서 쑤셔놓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한대로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사온 게 있잖아. 그거를 이제 사용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배웠는데 한세칸네칸 정도만 하면 된대. 세칸네 칸. 그러니까 1번이 3번, 4번 돌아가라는 거야. 1번이 3번, 4번. 뭐, 다 토탈 3칸, 4칸이 아니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좀 꽈서 돌려주고, 그리고 다음 것도 이렇게 좀 원래 꽈져 있던 거니까 꽈서 열고, 집어넣고, 돌려주고. 그리고 다음 것도 돌리면서 열고 집어넣고 또 돌려주고 다음 거 돌리고 언더로 돌리고 집어넣고 나는 이거를 몰라서 이제 최근에 배웠는데 후상 형님은 알고 계셨더라고. 혼자만 알고 있었어. 그건 아니고. 아니, 교육 받으면서 후상형님은 저기 군인이시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야는 이렇게 계속 배워야 돼요. 내가 뭐 스페어피싱 고기만 이제 잘 잡는 거지. 이런 장비 같은 거를 컨트롤 할때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야. 생선만 잘 잡, 아니, 어디 가서 투나 같은 거는 아니 또 타즈메니아 사는 형님이 또 뜨끔할 수도 있겠는데 투나 잘 잡는데 그런 거랑은 좀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투나 이렇게 또 간의 수공업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막 말이 많아지는데 일반인들이 투나 잡는 그런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일반인이 가서 100kg짜리 투나를 잡았다고 치자고, 응? 그러면 그 사람이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나는 투나 전문가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투나를 당연히 잘 잡아야 되는 거고 투나를 그 잡을 수 있는 릴, 장비, 채비 그리고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시기별로 특징 그리고 뭐
지역별로 특징, 응? 그걸 나아가서 또 이제 투나를 잡으려면 이제 배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배에 대한 그 전문성, 배가 뭐 고장났을 때, 배가 뭐, 배 엔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리고 투나의 요리, 어?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알았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 관광객이 그냥 투나 저기 뭐야. 한 100불 주면은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지금 보면 뚜루룩 잘 됐잖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빤듯하게, 좌우.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조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를 거예요. 자를 때도 너무 바짝 자르지 마. 한 1cm 정도. 10mm, 1cm 정도 여유를 주고 자르라고. 커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거는 열에 되게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져버리면 다 원줄이 타잖아. 그러니까 원줄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빼. 원을 그리면서 빼. 그리고 나서, 너무 말려 들어가는 게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그 부분은 왜냐면은 본줄에 손상을 갈수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살살살살 불 끄고 바로바로 왜냐면 원줄이 타니까 원줄 타면 안 되잖아,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됐고 또 너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삐죽하면은 좀 이따 저거 우리 껍데기 씌울긴 씌울 거지만 이렇게만 해도 이제 끝이에요. 그 아드레노에서 파는 거는 거진 이런 식으로 팔아. 그 멍청하게 그리고 줄이 야, 너 3일이 너무 얇다. 나는 좀 불안전하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위에 있는 걸 상위 버전을 써도 되는데 저는 3mm 갖고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 줄이. 이 줄이 터진 적이 없어. 이 줄이 터진 적이 없다고. 3mm를 갖다가. 고기 20마리를 잡아서 끊어도 안 터졌어. 근데 여러분이 불안하면은 더 굵은 줄 쓰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 더 말할게. 철사를 끄면 더 튼튼해. 와이어.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쓰면 더 튼튼해. 막 500kg까지 끊을 수 있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럴 필요는. 튼튼함을 가정해서 무식하게 너무 두꺼운 줄을 쓰면은 이 줄이 두꺼우면은 파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프로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집어넣기 전에 얘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제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다고. 이것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막아주는 거야. 요거렇게 테이프로 감아서. 그래야지 좀 이따가 우리가 이게 좀 이따 이제 뭐 어떻게 왜 테이프로 감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기 그 버닝에 가면 전기 섹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선 피복을 벗긴 다음에 만약에 뭐를 하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그 열을 가하면은 수축하는 고무를 팔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크기가 커버리면 안 돼. 크기가 커버리면 얘네도 수축하는 게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그 크기를 사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엄지손가락 두께. 이게 3mm, 3mm니까 8mm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8mm 정도면 이제 충분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축도 되지. 그래서 최소 여기까지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 기지? 여기까지는 들어와 줘야 되니까 요 정도 길이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자르는 거지. 응? 자르고, 이런 거 테이프 또 타면 안 되니까. 에이씨, 타겠네. 에이, 어쩔 수 없고. 자, 요런 식으로 살짝 대가리만 살짝 그리고 또좀 이따 불 지질 때도 막 이런 여기 지지면 의미가 없어.
중간부터 지져가면서 중간부터 지정하면서 이왕이면 최대한 저기는 잠깐 열만 저희가 끊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부터 지정하면서 최대한 저기에 직접적으로 저기 불이 안 닿아서 끊어지지 않게 이 수축구무 있는 데만 저기 불 닿게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지지는 거지. 너무 한 곳에 열을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또. 적당히 이제 얘네들이 수축했다. 이게 계속 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수축하진 않아요. 어? 열을 가한다고 해서 계속 수축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수축하면 그게 끝이야. 됐죠. 그럼 끝났어. 볼 것도 없어. 끝이야. 반대쪽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그렇지.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것도 내가 만든 게 있어. 용접을 해서. 근데 그건 용접기가 있어야 돼. 근데 아마 지금 용접기가 없어도 이거 아까 내가 같이 턴해갖고 돌려갖고 이거 하면 될것 같아. 이것도 근데 턴해서 여기를가 막 이렇게 뭐라고 되나 막 나오면은 생선 낄때 크게 뭐 걸리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용접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 이거 뭐 10불 정도 하니까 사서 쓰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만 해놓으면 그 아드레나에서 파는 거는 왜 안 좋냐고 말하면은 이게 너무 두꺼워. 이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생선이 잘안 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밀어주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3mm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되게 얇아. 그래서 조류만 잘 타면 생선이 차곡차곡 쌓여요 뒤에. 무슨 소린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이렇게 해라.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 아버지요! 빨리!